그 남자친구가 생겼어. 어. 근데 그분이 너무 진지하게 나는 나는 여자가 취향이다. 근데 나 못 만나. 진짜 못 만나. 치튜브 구독해주세요. 갑니다. 잠깐만 이것도 찍어주실래요? 제가 카메라 욕심이 있거든요. 나도 오늘 말은 기억하고 있겠지. 아니 벌써 만난 지도 1년이 됐어. 18년이야 항상 포근했던 네 마음과 거리에 함께 나온 연인들 헤어져라! 우리 소리들 우리 둘의 만남을 축복하는 예쁜 선물들 같아. 주억 후 끝까지 빨개진 날 보면서 눈물 흘리며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야 청구한다.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마스 파티니까요. 또 여러분 기분은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소원도 빌자. 아니 난 종교가 있어. 나만 빌게. 자 여러분 소원 비는 시간입니다. 아니에요 아니에요. 나 저 종교가 없어요? 저 종교가 없어요. 저 그거 아니에요.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. 아니 나는 내 기도하는 것 뿐이야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오케이. 뭐야 산타다. 수고하세요. 아니 뭐야. 방어가 씨예요. 나 애프터 결국 받았어. 치치 메리 크리스마스. 샴페인 잘 마셔. 야 고마워 스타야. 근데 너 데이트 간다고? 그러니까 저분이 샴페인을 보내주셨고 소개팅 성공해서 지금 애프터까지 받았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너도 행복해라. 행복하지.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. 와 이렇게 샴페인도 잘 따는 나 어떤데? 그러니까 왜 아무도 퇴다? 어떤데? 나 너무 능숙하게 잘하고 있어. 방파레를 원하면 할 수 있어. 방파레를 불러요. 커피 한잔 할래요라 섞인 것 같은데. 뚜껑을 잡고 병을 조심히 돌리래. 나 너무 놀랐어. 진구님 너무 예뻐. 근데 치치야 그거 민규한테 한 거잖아. 치치야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해버렸어. 나랑 사고 줄래? 야 너 지금 고백으로 혼내가지고 나 내보낼라 그러는 거지. 저 사람 썸남 있어. 이제 이 치치가 고백으로 혼났으니까 도망가겠지? 진도님이 채널을 가져요. 이럴 줄 알았어! 진도님한테 고백하면 어떻게 되나요? 어때? 저는 네. 지금 혼자랍니다. 뭐지? 나 뭔 말 하려 했지? 그래, 근데 우리 아직 괜찮아. 와 진짜 나는 너무 억울한 게 여러분 제가 그냥 원래 이래요.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.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은혜 좋다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. 아냐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. 저는 뭘 선물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서. 잠깐만 뭐랑 돈이 맞으셨어 지금. 포장은 자유라고 했거든요. 오수를 선택을 할지 우리 준이 오빠를 선택을 할지. 내 거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야? 안 되죠! 난 네가 싫다고 해도 너를 좋아할 거야. 나는 손가락 장갑을 태어나서 받아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. 너가 나한테 보낸 DM이 있잖아. 얼굴 마사지.
이 새끼 안 할 게 뻔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냥 손가락으로 하겠지? 싶어가지고. 아 근데 좀 약간 정성이다. 내가 한 말을 하나하나 기억해줘가지고 한 거잖아요. 고맙다 이 새끼야.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? 어. 근데 그분이 너무 진지하게 나는 나는 곁털 있는 여자가 취향이다. 근데 나 못 만나. 풍성하게 길러줬어. 진짜 못 만나. 내가 그거를 충족을 해줄 수가 없어. 나도 지져놔가지고 없어요. 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붙지. 직장 생활 할 때는 떼는데 자기랑 스킨십을 할 때마다 이걸 붙여달래. 절대 못 만나지. 내가 얘랑 말을 하기 싫다는 게 여러분은 정말 19금에 관한 약간 그런 토크를 하잖아. 존나 빼 장작을 불을 죽이고 있어. 다 없는 남자 vs 가슴 털까지 나 있는 남자. 아 저 다 없는 남자요. 머리까지. 아씨. 눈썹도 없고. 아 그거는. 눈썹도 없어. 그냥 다 없다니까. 수위를 높이려고 해도 얘 때문에 지금 김 빠져. 아니야 나 가. 나 진짜. 아 진짜 가만히 있을게. 근데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쌓게 해주고 보내자. 이건 좀 내가 잘했네. 야 저게 진짜 오늘 멘트 중에 제일 셌다. 이건 조금 금갔어. 근데 금갈 양심이 남아있냐? 네가 다 장작을 빼놓은 거 지금. 그때 술을 취구나. 크크크크크. 여러분 가시고요. 내일 제가 공지는 아마 늦게 할 것 같아요. 이제 집에 오면서 할게요 공지를. 그래서 아마 저녁이나 밤쯤에 뭐 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. 다음에 또 봐요. 아, 안녕히 계세요. 어? 벌써 가시게요? 얘네도 봐주고 가.